그리고 국경 확장이 8턴 남았는데, 그럼 기다려. 생산을 국가정보국? 아니야, 동물원? 대장간? 서커스? 서커스 갑시다. 서커스. 퀘스트 한번 확인해볼까? 퀘스트? 어디 보자. 감귤 향. 대부분 감귤 아니면 향이네. 감귤 향. 감귤이랑 향. 감귤 향. 감귤 있다. 독일형. 탱크형. 감귤 하나만. 내가 친히 9턴 골? 줄게. 다음 턴. 좋아, 평등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이길 각이야. 얘다 와가네요, 이제. 그리고 얘 정찰을 내가 직접 해줄게요. 내가 얘 정찰 직접 하면서 도시국가 위치 알아내야겠다. 생산. 그리고 수력발전소가 끝났는데 지을 게 없다. 국가정보국. 그리고 이거 과학 집중해야겠다. 아, 이거 침체네. 화물선을 태배. 와, 톤 많이 준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징기스칸의 칸. 이거 여담인데 칸이라는 게 몽골 얘네 말로 그 뭐라 해야 되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칸이라는 게. 왕인가 뭔가 아무튼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여담이야. 그냥 여담이야. 그리고 일로 다음 턴. 일꾼 자 임마. 할 것도 없으면서. 빠라빠빠빠 빠라빠빠. 자. 아, 야, 근데 이거 외교 승리 노린다고 해놓고서 지금 턴골드가 너무 딸려. 미치겠다. 자. 무슨 강하라고 하는데 행동력이 4가 들어? 정신 나간? 생산. 잠깐만, 몇 턴, 아, 꽤 남았네? 그러면은 그냥 대장간 갈게요. 내정해야지. 세계정책, 전쟁 안 하고 있는 나라, 포르투갈. 람세스 전쟁 붙여야 되고, 아랍국가 지금 전쟁 붙여야 되지? 람세스 전쟁 하고 있나? 독일과 전쟁 중. 독일이 지금 국방력이, 아니, 지금 국가, 그, 뭐야. 잠깐만, 지금 잘 싸우고 있나? 아, 잘 싸우고 있네. 괜찮아. 잘 싸우고 있어. 그리고 또 견제해주는 애가 지금 이 석유나라. 석유국. 석유국을 전쟁을 붙여줘야 돼요. 이거 진짜 안 하네? 얘도 지금 견제할 겸 해서 지금 전쟁을 붙여줘야 되는데, 안 하네요? 어디였지? 아, 이거. 안 하네? 얘는 뭐 누구랑 전쟁하고 있나? 하고 있나? 아, 하고 있네. 몽골이랑 하고 있네. 야, 잘 싸우고 있다, 야. 잘 싸우고 있다, 야. 허리야, 이념 채택하기. 이념 누구야? 평등, 제발. 평등 선택해, 평등. 야, 평등한 게 얼마나 좋아. 무슨 체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 아라비아 평등. 나이스. 나이스, 신의 한 수. 이겼다. 아, 이기진 못했고, 안전하다. 세계사 완료. 과학자. 과학자까지 나왔네? 그랜드 리버. 아저씨, 나 국경 열어줘. 안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냥 뭐 있는지만 염탐할게. 아, 염탐한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스파이 모집 했고, 스파이 일단 보내놓자. 이거 어디다 보내지? 키질? 제네바? 아, 제네바 아까 보냈잖아. 그러면 키질 보냅시다. 키질 보내고, 그리고 생각 잘해야 돼, 지금.
일단 생선 선택부터 하고, 성소, 성, 아니야. 지금 갈 만한 게 없네. 지금 갈 만한 게 없네. 에펠탑이나 자유의 신상? 사회정책 한계를 즉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거 하자. 원더놀이 합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정책, 과학혁명, 합리주의를 다 찍으면은 기술이 무료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공학. 그 다음 연구는 페니실린까지 갈게요. 페니실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세계화를 찍어야 되잖아. 근데 세계화를 찍으려면은 지금 밑에 이건 비행 전자공학 원자론을 찍어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니실린까지 가서 교육로를 두 개를 추가로 뚫고, 그 다음에 세계화를 가도록 할게요. 유니 명령. 과학 기술 발견해 임마. 스파이로 집안 지켜도 돼요. 지금 왜냐면 내가 어차피 과학 꼴등일 거야. 아니네? 아니네? 과학 꼴등 아니네? 근데 과학 꼴등 근처라서 어차피 집안 지켜도 돼요. 집 지키는 거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집 지킬 바에 차라리 경찰대랑 경찰서를 짓겠어, 차라리. 그리고 지금 연구협정이 이제 곧 있으면은 슬슬 다 뚫릴 거란 말이야. 연구협정이 곧 있으면 슬슬 다 뚫려요. 그니까 연구소 안 지어도 돼, 지금. 자유신상을 차라리 갈게요. 그래서 사회정책 하나를 뭘 찍냐면, 뭘 찍을까? 뭘 찍을까? 상업? 상업? 상업 갈까? 상업? 상업 가면 이득이 뭐지? 상업을 채택하면 수도의 금생산량이 25% 증가하며, 신앙심으로 위대한 상인을 얻을 수 있고, 마차행렬? 상업은 생각을 해봐야겠네. 상업은 생각해봐야겠네. 다음. 새로운 시대에 가면 교육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로가 뚫리는 기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왜안 눌리냐?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 교육로가 뚫리는 대표적인 기술들이 몇개 있어요.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 몇 개가 있는지. 한 7개인가 될 거야. 7개, 8개. 후원 나중에 찍어도 돼요. 후원 나중에 찍어도 돼. 후원까지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기다려봐. 천천히 해 드릴게. 좋아, 얘도 평등이지. 개이득. 이게 턴이 많이 안 넘어간다,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맵이 대형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표준 사이즈로 게임을 하는데 지금 대형으로 플레이를 하느라고 지금 렉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한 1분 지난 것 같은데, 느낌상. 좋아, 좋아. 정찰. 그리고 잠깐만, 일단 이거 내정 끝내놓고. 그러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게 아니고 오디게 많지. 연구소? 연구소 간다고 했죠, 내가? 유닛 명령. 국경 개방 한 턴. 아씨, 근데 이상한 데가 있네. 보내놓고, 국경 개방 내 턴. 자,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들이 교육로를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항해. 항해에서 교육로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학. 공학에도 교육로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고요. 목축업에도 교육로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교육로가 어디 있냐면, 나침반에 있을 거야. 나침반 교육로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은행업. 은행업에서 교육로를 추가로 얻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로 5개. 여기까지가 교육로 5개고, 그 다음은 생물학. 생물학에서 교육로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 다음 페니실린에서 교육로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책. 후원은 왜 찍냐면, 이거 두 개만 찍으면 돼요. 영사관이랑 박애주의. 영사관이랑 박애주의만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봐봐. 지금 세계화까지 못해도 한 30턴은 있어야, 아니, 못해도 한 50턴은 있어야 될 거야. 50턴 동안 정책을 한, 못해도 한두 개, 세 개는 찍을 수 있을 거거든? 게다가 폴란드의 정책 특성상, 내가 세계화를 가기 전에 기술을 몇 개를 더 배울 수 있냐면,
현대시대 가면서 하나, 원자력시대 가면서 정책 하나, 정보화시대 가면서 정책을 세 개를 찍을 수가 있어, 총. 정책을 총세 개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후원을 갈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렇죠? 그럼 상업을 가도 되겠다. 그러면 상업을 가도 되겠네. 상업 찍어야겠다. 다음 턴에 상업 찍는 거로 고려해볼게요. 다음 턴. 후원은 저거 두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두개 말고는 의미 없어요. 외교 승리할 때 필요한 정책은 저거 두 개. 영사관이랑 박해주의. 저거 두 개만 찍으면은 딱 끝. 저거 두 개만 찍으면은 찍을 거다 찍었다고 봐도 돼요. 아, 뭐가 좋아? 그래요? 나는 그냥 외교 승리할 때 필요하니까 저거 찍은 건데? 그리고, 몰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 위쪽으로 가면 왠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네, 도시는 있네요. 도시 국가는 아니고, 이엠병알. 이엠병알. 비스마르크와의 영구 협정이 끝났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영구협정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건지 나도 몰랐네. 영구협약을 진행할 자금이 없습니다. 야이 그지야. 아 죄송합니다. 아씨. 아이 돈이 없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람세스. 영구협정 안 되고 국경 개방 팔았고. 이 아저씨 나랑 좀 친하지 이제? 제안해주고. 이 야만인. 너한테 안 팔아 이 새끼야. 모로코 영구협정 안 되고 나도 아직 전쟁을 할 정도까지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전쟁을 사주하는 정도는 돼도 영구협정. 아 얘도 든 아씨 못하 돈이 없대. 못하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영구협정을 못 하겠대. 아 뭐하는 놈들이야 이 자식들. 돈 모아놔야지. 아씨 저축을 모르는 놈들. 저축 개념 없는 놈들. 전쟁 안 하고 있는 나라. 전쟁 안 하고 있으면서 크고 있는 나라. 전쟁 안 하면서 크고 있는 나라. 아저씨 미쳤어? 아저씨 미쳤냐고 빨리. 아니 아 얘도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을 안 하려 하지? 몽골. 다음에는 전쟁을 좀 좋아하는 나라들을 좀 미리미리 좀몇 개를 넣어놔야겠다. 전쟁을 좋아할 법한 나라들을 몇개좀 넣어놔야겠네요. 아 이미 전쟁하고 있네. 얘 전쟁하고 있니? 지금 몇 개? 선전포고. 징기스칸 몽골과 전쟁 중입니다. 몽골과 전쟁 중이면 상관없겠다. 카 아니고. 야 빨리 포르투갈을 저 나락으로. 아씨 안 싸우네. 아씨 안 싸우네. 이 사막 아저씨가 의외로 안 싸워 지금. 지금 싸워줘야 될 타이밍인데 의외로 안 싸운단 말이야. 아씨 그러면은 여기 야만인 아저씨한테 갑시다. 야, 너 전쟁 거는 거 좋아하잖아. 싸워. 아, 안 싸우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전쟁을 안 하네. 야, 석유 대박. 석유 대박. 이야, 폴란드가 언제부터 산유국이었냐? 대박인데? 폴란드 산유국 좋아요. 제가 가서 이제 기름 캐야지. 다크 어서와. 다음 턴. 황제란이도 세종 투시티 과학 승리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내가 신난이도 세종으로 3시티로도 해봤는데 황제의 난이도 투시티를 못할까봐? 해. 할수 있어요. 투시티 충분히 할수 있어요. 좀 이제 좀 대신에 생각을 좀 해야 되지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 유닛은급 발레타의 새 유닛입니다. 왜 발레타가 나한테 유닛을 주지? 냉각기술 끝났지? 영구협정 끝났고. 나이스. 좋아. 위로 가면은 도시국가가 있을 거야. 없네. 왜 없지? 왜 없지? 그리고 도시국가 중에 죽어가는 나라 있는지 혹시 확인해주고. 죽는 놈 있니? 죽는 놈? 없지? 죽는 놈 없지? 죽으면 안 돼. 어? 도시국가 죽으면 안돼 지금. 도시국가 죽으면은 지금 답 없어. 아, 뇌넨 먹었네. 아, 씨.
아 잠깐만 이거 외넨 야 잠깐만 외넨은 독일 거지? 야 잠깐만 위넨이 지금 독일 도시지? 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넨이 독일 도시지? 독일이지? 아 독일이지 아 독일이지 아씨 도시국가 아니지? 에헤 괜찮아 그러면. 영구협정이 어디랑 끝나는지 볼까? 하룬이랑 징기스칸이랑 영구협정이 끝났네요. 하룬이 형. 너 영구협정 안 되니? 젠장할. 칸 형. 칸 아저씨. 말도코 아저씨. 영구협정 해요. 너 그렇게 나오지 마라. 너 그렇게 나오지 마라. 그렇게 평온한 표정 하면서 돈 요구하지 마라. 두고 봐. 수락. 유닛과 명령대기 중. 얘는 일단 경계할게요. 와, 야, 유닛 보내주는 거 봐. 미쳤어. 뭐 이렇게 갖다 받쳐줘? 쑥쑥 받쳐, 뭐 이렇게. 그리고 슬슬. 아니야. 유닛 삭제하기 전에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유닛을 달라고 요청하는 애들이. 없네. 유닛을 달라고 요청하는 애들이 없네. 그러면. 트리뷰스 삭제하고. 얘 전투력이, 얘가 언제 거지? 얘 삭제하고, 그리고, 장창, 아니, 파이크병 삭제하고, 얘 이쪽으로 보내고, 경계. 그리고, 얘 이쪽으로 보내고, 경계.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경계. 다음 턴.